자, 그 다음에 그럼 또 E라는 숫자도 내가 데피니션을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E라는 거는 이렇게도 E가 되고 또 뭐가 되느냐 하면 여기 적어놓으세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도 자, E의 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E의 원은 자 집어넣는 거 동의 반복이 수 같아요? No. 안 쉬워요. 어마어마하게 훈련하면 동의 반복인데 그러면 지금 E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바로 X에다 E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요거 X에다 E를 집어넣어보라는 거예요. 자 적어줄게요. 그러면 X에 1을 지으면 0 팩토리알에 자 1의 0성 1 팩토리알에 1의 자 X 대신 뭐 해야 돼요? 무조건 1을 집어넣어야 되죠. 1의 1성 그대로 이렇게 정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수학이 보여요. 자 여기도 X 대신 뭐예요? 1을 넣으라는 거예요. 1의 자성 자 1은 제곱 하나 다 1이죠. 1의 0성도 요 조심하세요. 1의 0성도 1이요. 1이요. 1의 자성도 1이요. 모두 1이요. 됐죠? 그럼 1 적을 필요 없죠. 자, 그러면 다시 적으면 이게 뭐죠?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0 팩토리알은 얼마예요? 요런 걸 사람 자꾸 모르더라고. 0 팩토리알은 1이요. 됐어요? 그럼 1분의 1밖에 없잖아요. 그럼 1분의 1은 얼마예요? 1이잖아. 그럼 자, 1분의 1 플러스 자, 0 팩토리알 분의 1 1 팩토리알 분의 1 2 팩토리알 분의 1 얼마나 아름다운 숫자인가 한번 보세요. 3 팩토리알 분의 1 뭐죠? 똥똥똥똥 나간다는 거예요. 놀랍죠? 2의 2라는 숫자가 이렇게 무한급수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 축약했으면 n0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의 n 팩토리알 분의 1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2가.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다 숙달해야 돼요. 왜? 2밖에 없으니까 자연과학은. 됐나요? 2만 알면 다 되기 때문에 2에 대해서 10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심각하게 볼 필요 없잖아요. 이거 무슨 심각한 게 뭐 있어요? 내가 한 거 먹어보죠. 데피니션 대로 E의 원이니까 X 대신 원을 넣었다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이건 어디죠? 이건 어디서 왔죠? 여기서 왔죠. 야는 뭐죠? 야 여기서 왔죠. 알아두면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테일러 시리즈. 예. 네. 또 해볼까요? 자, 세 번째. 자, E의 원이 이게 E의 원이잖아. E의 원이 지금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조금 어렵습니다. 어디 들어갔나면. 인테그레이션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1에서 2까지 적분을 하는데 1 over x의 dx 해갖고 1이 될 때 이렇게 1을 맞춰주는 요 상한값이 2라는 거예요. 또 자 2에 바로 2.718 요 숫자의 데피니션에 세 가지로 써 보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한 건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동의반복 한 것밖에 없어요.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EI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하나, 이제 E의 원이 이제 요 세 가지 트릭으로 다 하셔야 돼요. 두 번째, EI는 다 알죠. EI 허수가 들어갔으면 이거는 뭘로 되느냐 하면 EI. 자, 요것은, 조심하세요. i가 아니고 ix라는 게 좋아요. 그러면 i가 나와요. 보여줄게요. 이 ix를 쓸 수 있죠.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게 뭔지 다 나와요, 이제. 정의가 뭡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드릴게요. 정의가 ex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바로 이거 어떻게 할지 뭘 할지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 종이만 안 오대요. 1 플러스 n에. 자, 이 말은 뭡니까? x 대신 ix를 넣으라 그랬죠. 어디다가? 요 x 대신 ix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 ix 넣으면 돼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렇게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워.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가고, 예, 네. answer. 이 값이요. 됐어요? 그러면, 자, 예, 네. 이 값이 또 뭘로, 뭐하고 같아? 이거하고 같이, 요 값이 바로 코사인, 예, x에 플러스 i 사인 x가 되더라. 됐죠? 이해하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이 i만 알고 싶다면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 i, 지금 이 수시겠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의 i를 알고 싶다. 이거 되게 황당하잖아요.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죠? 여기다가 있죠? 여기서는 안 되지. 여기서는 어렵죠. 코사인 i,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예. 근데 여기서는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뭐죠? n의 뭐죠? i라는 거예요. 이건 정의가 되는 거예요. 네. 됐죠? 돼요. 네. 자, 이게 왜 정의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여 갖고 계산이 안 돼요. 근데 여거 여우면 2의 i가 계산이 돼요. 어떻게 되는가 보여줄까요? 이 정의가 뭡니까? 자, n이 무한대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돼요. 무한대로 갈 것까지 없이 무한대보다 좀 적은 것도 되잖아요. 그럼 1에 100에 i에 100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대신 이걸 100만 열 수도 있죠. 해보라는 거예요. 하면 뭔지 모르지만 이게 100이라 하면 이게 뭐예요? 이걸 100번 곱해라는 거예요. 똥똥똥 이거 100번 곱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원리적으로. 복잡하지. 됐죠? 전자계산의 힘, 컴퓨터 식이면 돼요. 그러면 이게 허수로 나와요, 이게 값이. 놀랍게도.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합니다.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보통 고등학생들 어느 정도 달아요. 여기서부터는 숨 죽이고 들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양자역학 들어가면 입자물에 이걸 써야 돼요. 드디어 뭐죠? A 대신, X 대신 뭐예요? X 대신. 매트릭스를 엮는다는 거예요. 행렬을 엮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집니다. 보여줄게요. 이때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따로, 이거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요거도 적어줄게요. 요거다가, 2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에, 만약에 i, 2에, 지금 x, 자,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2에 ix만 알면 모든 거 다 풀린다는 걸 어느 정도 감 잡으셔야 돼요. 2에 ix가 있다 합시다. 지금 뭘 엮어요? 자, 이 x 대신, 맨 첫 번에 1을 넣어봤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ix를 넣어봤어요. 세 번째, 지금 행렬을 넣어요. 예, 네 번째, 미분을 넣어요. 다섯 번째, 복소수를 집어넣어봐요. 요렇게 좀 더 올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디도 이야기하는 사람 없더라고. 내가 지금 최근에 이쪽을 하면서 다 모은 거예요. 한 시간 전에. 갑자기 생겨 막, 요즘 막 갑자기 막, 예. 자고 일어나면 다른 생각 생기고, 막, 퍽퍽퍽퍽 연결되고, 막, 5년째, 3년째 공부했대, 다다닥 연결되고, 아, 요거네, 툭 나오고, 다다닥 연결되고, 요거네, 탁 나오고. 그랬더니 다 알고 봤더니, 하나도 할 필요 없네. 요렇게 하면 되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A를 해보겠어요. 이때 A는 뭐냐면, 잘 들었어요. 여기에 A, 자, A는 요렇게 적습니다. 수학자들이. 행렬입니다. 자, 행렬은 이렇게 적습니다. 자, 간단히 2x2 행렬을 이어줄게요. 2x2인데 뭐 3, 마이너스 5, 2, 7,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행렬 알죠? 그런데 지금 이런 걸 이어갖고 이어도 돼요. 되는데, 그건 계산하기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2x2도 하다가 지체가 못해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렬이 있습니다. 자, 그 행렬을 이렇게 적어줄게요. 여기서 가장 딱 쓰면 기적을 일으키는 행렬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행렬을 뭐라고 하냐면 다이고날 행렬, 대각선 행렬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만나는 게 대각선 행렬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엘리먼트가 여기 알파고, 여기 제로고, 여기 제로고, 여기 베타요. 요렇게 생긴 행렬. 그래서 요 행렬을 수학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사랑해요. 요 대각선에만 어떤 숫자가 있어요. 자, 우리가 기억납니까? 자, 저 파울리 매트릭스 할 때 뭐 요 1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하고 뭐 그 다음에 0, 0하고 i, 마이너스 i 하고 i 뭐 이런 거 보였죠? 과하들입니다. 그 3종 세트. 그 다음에 입자 물리학 할 때 그 누구야? 겔만의 그 행렬. 그 다음에 파울리 행렬. 다 이런 행렬들입니다. 그쪽에 따져보면. 대각선만 값이 있고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 자, 그러면 요거 뭐였어요?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2에 지금 A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는가. 웬만히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도 이런, 야, 아무래도 머리에 그냥 뭐 모자를 쓰는 거나 맞지 물에다 당신 트럭을 달고 다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머리에다가 트럭을 붙여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다가 적어보세요. 여기다가 이 행렬을 예, 3, 마이너스 5, 2, 7.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고등학생들은 안 다룬다는 거야.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입자 물리학, 양자역학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행렬을 하셔야 돼요. 양자역학의 내용의 반이 행렬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설명드릴게요. 빨리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자, 말이 안 되는 걸 보여줄게요. 이는, 이라는 거는, 이라는 게 숫자잖아, 숫자. 지금 아무리 2.718 이런 숫자잖아요. 자, 2.71 합시다. 근데 2.71, 아니, 그 2를 합시다. 아니, 숫자에다가 행렬을 붙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넌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상상도 아니고, 우리가 수학을 좀 많은 사람, 고등학생이라도, 야, 숫자에다가 무슨 행렬이 위에다 지수를, 이게 뭡니까? 지수잖아, 지수. 지수가 뭐예요? 이게, 자, 한번 따라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2의 3승은 뭡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2의, 그러면 2의 행렬이란 말이 뭐예요? 이거 어떡하자는 거야? 따라오셨나요? 자, 아니, 그럼 뭔데? 2의 3승의 2승. 이것도 계산이 돼요. 무슨 말이죠? 이거는 2의 3승을 두 번 곱하란 말이잖아. 됐죠? 이거는 되는데, 여기 어떤 형태든 숫자가 오면 돼요. 2의 뭐가 되든지 숫자가 오면 돼요. 근데 이건 숫자가 아니잖아. 얼마나 황당한 일이요? 느껴지나요? 자, 우리가 지금 밝혀낸 거는 뭐냐면, 2가 아무리 날고 기도, 자, 우리가 2가 아무리 신비스럽대도 신비스러운 게 아니잖아. 숫자잖아. 2.718. 숫자잖아. 됐죠? 그런데 어떻게 숫자에다가 지수성을 한다 이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가정을 이게 고등학생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게 들어가기 좀 어려워요. 근데 자, 이게 된다는 걸 한번 맞춰보자는 거예요. 동의반복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어서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2의 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2의 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x 대신 뭘 넣었어요, 우리가 지금? a를 행렬을 넣었잖아요. 그냥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집어넣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a1성, a자성, an성 할 수 있죠? 따라오셨나요?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진짜 황당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이 2의 지수성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알고 가도 제주도에서 올만합니다. 다른 거 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오늘 이거 하나만 갖고 왔어요. 충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자역학 고급 과정에 들어가면요, 모든 복잡한 계승이 이거 하나로 다 해결돼 버립니다. 이걸 모르면 입자물리학 고급 과정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보여줄게요. 자, 뭐냐면 지금 2의 A를 바꿔넣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2의 A를 구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했잖아. 이때 X는 뭐예요? X는 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A도 몰라요. 모르는 것 같은 거 해보자는 거예요. 해볼게요. 그대로 적으세요, 얘들아. 적어보세요. 0 팩토리알에. 이거 뭐, 하고 달고 할 거 없어요. A를 집어넣으라니까네.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말이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1성. 내가 이걸 공부하면서 얼마나 통쾌했는지. 아이고. 자, 1성.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성. 3팩토리알에 1에 A의 3성. 똔똔똔똔. 이거 뭐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이거예요, 도대체? 자, N팩토리알에 1에 A의 N성. 뭐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 뭐한테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 있는지 보세요. 자, 텐션. 이게 이꼴 이게라면, 이거는 지금 뭔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거하고 이게 같아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된다면,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X는 뭐라고 정한 거 아니잖아요. 됐죠? 정한 거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됐나요? 동의반복이요. 이렇게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다 앞에 있는 개수는 말이 되죠? 2팩토리아, 3팩토리아 말이 되잖아요. 그럼 뭐, 요게 말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러면 자,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텐션. 이게 얼마나 재밌나 한번 보세요. A0는 뭡니까? A0는, 이게 바로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가 모든 숫자에, 모든 X의 제로성은 뭡니까? 1이잖아요. 근데 이거 뭔지 모르지만 이거 제로하면 뭐가 돼야 되죠? 1이 되죠. 그런데, 텐션. 자,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는
자, 1이 된다. 이건 숫자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자체가 뭡니까? 행렬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행렬인데, 1 같은 행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을 행렬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항동원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했던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모든 학문에 물리학이다. 항동원 여건이라는 개념만 집어넣으면, 내가 오늘 이야기했죠? 숫자는 두 개밖에 없다. 뭐죠? 0하고 1밖에 없다는 게 항동원 여건 개념입니다. 그 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수학자들이 어떻게 적느냐 하면 1이라 안 적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1이 곱셈의 항동원이잖아요. 그죠? 자, 3 곱하기 1 하면 3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1 하면 얼마예요? x잖아요. 됐죠. 이게 항동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항동원. 해도 안 바뀌었으니 항동원이잖아요. 그래서 곱셈의 항동원 1이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려 하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이 1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행렬로 잘 따르세요. 바로 대각선 행렬로 표시가 됩니다. 1, 0, 0, 1 이렇게 표시됩니다. 요게 자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1, 0, 0, 1에다가 5를 곱해줘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자 중학교 때 배웠죠? 행렬 요소 각각 곱해줘. 1 곱하기 5, 0, 0 곱하기 5가 되죠. 됐죠? 그러면 이걸 A라 하면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5A가 되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5A, 5A 되니까 지금 요거는 사실은 뭐냐 하면 아니 요거 I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이거는 OI가 되죠. 예, 그래서 항동원 역할을 해요. 자 빨리 합니다. 요거는 기본을 다 아셔야 돼요. 1로 적지만 이렇게. 자 그러면 A 자승을 해보세요. A 자승은 뭐죠? 예. 그러면 자, 잘 들었어요. 지금부터. 여기서 이렇게 전개하는데 유용한 거는 이런 행렬이라는 거예요. 다른 행렬, 이런 행렬을 적으면 자, A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됐죠? 적어볼게요. 알파, 제로, 제로, 알파. 요걸 두 번 곱해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알파, 제로, 제로, 베타. 해보세요. A 자승이. 뭐가 나와요? 이거 알죠? 바로 알파 자승의 제로의 베타 자승이 됐죠. 보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그럼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드디어 요게 뭔지 이제 알게 됩니다. 뭐가? 요거 해볼게요. 만약에 요럴 때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요럴 때 만약에 A 자승을 구하란 말은 자, A가 뭡니까? 3-5, 2, 7. 이거 계산 굉장히 복잡해요. 됐죠? 계산 못해요. 할 수는 있는데 시간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따지는 거는 그게 아니고 만약 A가 알파, 제로, 제로, 베타 대각선 행렬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의 3성은 어떻게 되나 보여줄게요. 자승을 했고 어떻게 되죠? 알파 3성, 제로, 제로, 베타 3성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자 A의 N성은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A의 N성은 다 적어줄까? A의 N성은 어떻게 돼요?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 100성, 1000성, 만성도 순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계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알파의 N성에 제로의 베타의 N성이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가 보여줄게요.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하려면 요걸 표시하고 싶었잖아요. 요걸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E에다가 행렬식을 그도 곱한다 이거잖아요. 참 되게 황당한 거야. 이게 얼마나 황당한가를 일단 여러분 느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가 알아요. 일단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가 느낌이 안 오니까네. 알지 뭐. 느낌이 안 오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준 거예요. 2의 삼성은 2에 오는데 2의 요거에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예 도저히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두 개 모는 게 2에 숫자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9개 올 수도 있고 2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면 여기 16개가 올 수 있어요. 4개. 이거 어쩌자 말이야. 얼마나 황당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근데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 말이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야하고 야가 같다는 거예요. 야는 말이 안 되는데 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되는 걸 내가 보여줬잖아요. 보세요. A0, A1성, A2성, A3성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 말고, 이 값 말고, 이 값 말고, 이 값 다 더하면 야가 된다는 거예요. 야는 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야들 더하면 야가 된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이게 수학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구했는 거는 이게 아니고 요거 했잖아. 요거 한 팩터를 구했잖아요. 지금 구했는 걸 요걸 구했어요. 요걸. 그럼 이걸 다 더줘 이거잖아요. 그럼 이걸 복원해 볼게요. 그런 과정에서 2의 자 빨리 2의 도대체 2의 A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2의 A는 이 일은 황당한 일이 세상에 벌어졌는 거야. 이해는 쓸 수 있다는 거 이제 뭐냐면 야도 알고 다 하니까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이 핵심입니다. 내가 우리 가까운 사람들 그 이야기만 해주는데 본질은 없어요. 표현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본질이라는 건 허상입니다. 뭐 진리고 자하고 다 본질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표상밖에 없습니다. 표현밖에 없어요. 수학을 해보면 더 명확해요. 표현밖에 없어요. 그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없냐,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본질이지 그 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다 허구입니다. 우주는 표현밖에 없어요. 그게 다시 우주가 숫자로 되어 있다는 말이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말할 때 여러분 적을 수 있느냐, 그걸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갈라져요. 자, 예,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적어볼게요. 그대로 적어도 1인데 1제로 1을 적어야 돼요. 이렇게 적고 요거를 바로 단위 집합, 유니트 집합이라고 해요. 유니트 행렬이라고 그래요. 이게 항동원입니다. 행렬의 연산의 항동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이제 나오죠. 빨랗게. 두 번째는 뭐예요? A잖아, A. A가 뭐였어요? 이거라 그랬잖아. 정의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알파, 제로, 베타. 자, 이제 기타 등등 나갑니다. 자, 요거는 뭐 빠졌어요? 앞에 뺐잖아. 요거 1이잖아, 1. 요거 1이잖아. 요거는 뭐예요? 1이 아니잖아. 2분의 1이잖아. 요거는 2팩터리얼에, 2팩터리얼 분의 1에 할 때, 요걸 제곱해야 되잖아. 제곱했는 거 이거 뭐였어? 이거 있잖아.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알파 제곱, 제로, 베타 제곱. 자, 이제 기타 등등 무엇이 알겠죠? 세 번째는 3팩토리알의 1에 뭐죠?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적을 수 있죠. 알파 얼마? 3성, 제로, 베타 3성. 오마이센스. 아, 너무 아름다워. 이건 이제 무한대로 하면 되죠. 뭐, 할 필요 없죠. 또 알죠. 그럼 이거 한꺼번에 적을 수 있죠. 이제 여러분들 E의 A가 도대체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여줄게요. E의 A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E의 A는 자 이걸 다 적어보세요. 자 어텐션 전부 다 행렬이잖아요. 행렬이죠. 앞에는 개수죠. 개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1행 1항에다가 요것도 1행 1항 같은 항을 더해주면 되죠. 더해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더해지느냐 하면 놀랍게도 이렇게 더해져요. 자 요 1이죠. 1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1, 처음에 1 플러스 알파 제곱일 때는 상수가 얼마죠? 2 팩토리알 들어가죠. 그럼 2 팩토리알에 2 팩토리알 분의 1에 알파 3성 플러스 3 팩토리알 분의 1에 알파 3성 자, 이게 무한대로 가죠. 됐죠? 그 다음에 이쪽 텀 뭐예요? 이쪽 텀은 여기는 다 제로죠. 요 텀도 해보세요. 다 제로죠. 이쪽 텀 제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텀도 어디? 이 텀 적어보세요. 제로 다 제로죠. 이 텀 다 제로예요. 그 다음에 베타 텀도 요 텀 1 플러스 베타 플러스가 되죠. 자 이쪽 적을게요. 이쪽은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팩토리알 분의 1에 베타 자성 플러스 3 팩토리알 분의 1에 베타 3성 똔똔똔 되죠. 와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죠. 자 됐죠. 여기 따라왔어요. 네, 행렬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걸 더 축약시키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 네, 딱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 전체가 E의 알파를 전개한 거죠. 이 알파를 전개하면, 자, 이 알파 대신, X 대신 알파 찍으면 이 수식이 되죠. 바로 E의 X가 되죠. E의 알파가 됐죠. 이게 뭡니까? 아, 숨 막히도록 아름다워. E의 베타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다 하면 E의 알파의 제로의 E의 베타가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예. 드디어 행렬도 이게 100번 곱하든 만번 곱하든 대각선 행렬 중요합니다. 이 대각선 행렬이면 바로 지수 2로 2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감자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자연을 기술할 수 있는 완전 새로운 표현법이 출현한 거예요. 뭘로 통해 갖고 바로 이 x란 이 함수에 x 대신 뭘 넣었어요? 행렬을 집어넣었더니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꼭 하나 기억했어요. 바로 이가 왜 그렇게 자연과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가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럼 행렬은 뭐예요? 행렬 미리 말씀드릴게요. 행렬이 왜 행렬이 지수에 들어오면서 자 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이에 이 행렬이 지수로 붙으면서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키는가 이야기 드릴게요. 행렬은 자 2x2가 있고 예를 들면 3x3가 있습니다. 뒤에 잠깐 이야기할게요. 3x3 이렇게 있고 뭐 n×n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래픽 예를 들면 이 세로가 알파 했을 때 그 다음 어제도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저 뭡니까 그 오픈 AI 회장이 우리나라와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 오픈 AI 회장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삼성 반도체에서 DRAM을 좀 더 많이 찍어 달라, 더 많이 만들어 달라. 특히 AI용으로. 그 AI용이 뭔 줄 압니까? 그래픽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 주식하는 사람들 다 알죠.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회사 중에 그 그래픽 전용 칩 만드는 회사가 있죠. 이름 뭐예요? 나 저 구글 더 잘하네. 구글 내부터 잘하라. 그 회사가 전용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칩이 딱 한 종류예요. 뭐예요? 그래픽 카드죠. 근데 그래픽 카드 그게 왜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계를 뒤덮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픽 카드가 뭘 계산하는데? 그래요. 행렬을 계산합니다. 이제 아세요? 지금 인터넷 보면 지금 이제 그 자바, 지금 요즘 많은 파이썬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배우는 사람들 있죠. AI. 전부 다 눈을 불 켜고 지금 행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는 내용의 거의 반 이상 행렬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근데 행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기 행렬이 들어가면 이거는 선형 변환입니다. 변환입니다. 자, 내가 대칭을 뭐라 그랬어요? 구조를 보존하는 변환이라고 그랬죠. 자, 구조를 변환한 것 중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삼각형이 있다 했어요. 선형 변환은 뭐냐면 이 크기를 크는 거예요. 확대, 축소. 그 다음에 또 선형 변환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 모양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모양을 비례도록 크고 또 하나는 회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자 물리학은 회전하고 이 선형 변환 중에 잘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선형 변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 이걸 X축으로 5cm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그래픽은 전부 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행렬 계산입니다. 행렬 계산이 X축으로 얼마 옮기고 그 다음에 이 크기를 3배하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좀 고급 과정 양해하게 되면 이걸 Y골 X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세요. 대칭 미러를 만드세요. 이런 연산뿐입니다. 이런 모든 연산을 뭘로 하느냐 하면 행렬로 합니다. 됐나요? 그럼 이게 뭐죠? 그림 처리잖아요. 그래픽 처리잖아요.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바둑판을 보세요. 바둑판이 처음 부터 기하 패턴이잖아요. 네. 그래서 행렬이 자 이런 걸 수학에서 뭐라 하면 선형 대수학이라 그래요. 근데 자 선형이란 말은 뭐냐면 직선이란 말이에요. 대수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x 좌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했고 x 대신 숫자를 넣어주는 게 대수입니다. 근데 이게 왜 선형 대수학이 기하학을 나타내느냐 하면 이때 대수에 들어가는 숫자 세트가 잘 들어요. 숫자의 세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x좌표 3, y좌표 2.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한 점을 말해요. 그 점은 허공에 찍힌 점이 아니고 x축, y축의 한 점을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끌 수 있잖아요. 됐어요? 이게 바로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행렬은 곧장 벡터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그래픽 하는데 벡터 변환이라는 말 써요. 오케이? 자, 따라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행렬을 공부하는 게 지금 요즘 시대에 작업을 잡는데 최고 필요한 게 행렬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행렬이 이제 가장 옷을, 그, 날개를 달게 된 게 뭐냐면 바로 E의 행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렬 값을, 행렬 곱하기는 어마어마하게 계산이 복잡한데 이걸 100만 번 하나, 10번 하나 시간이 비싸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혁명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어디서? 바로 요 혁명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요거 나와 적어줬잖아. A라는 대각선 행렬을 n번 곱하는 연산이 행렬 곱하기 하는 게 요거다가 지수를 곱해주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하나
100번 하나, 1000번 하나 원리적으로 같은 시간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대각선 행렬이 아니면 이거 두 개 하는데도 한 10분 이상 걸려요. 다섯 개 들으면 계산 못해요, 사람이. 너무 복잡해갖고. 이거 곱하기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근데 대각선 행렬로 되면 계산이 그걸 n번 곱하는 거나 3번 곱하는 거나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수학적 문제가 어디 되느냐 하면 어떤 임의 행렬을 대각선 행렬로 바꿔놓는 기법이 중요하겠죠. 이게 하디스입니다. 자, 이래 봤더니 어떤 행렬이든 대각선 행렬로 바꿔놓을 수만 있다면 모든 상황이 끝나겠죠. 그래서 이제 입자 물리학 들어가면 어떤 행렬을 대각선화로 바꾸는 이게 큰 챕터입니다. 월 따라오셨어요? 예. 네, 그 월만 따라가면 돼요. 됐어요. 자, 조금만 더 가시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몇 번? 지금 세 개 했습니다. 자, 대단하죠? 이제 감상하셨나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이거 하나에 입자 물리학으로 들어가는 문을 연 겁니다, 지금. 자, 이거는 뭐냐면, 바로 뭐죠? 요거에다가, X에다 미분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걸 잘 보면, 결론. 이 X를, E의 X의 X를 요거로 두면, 자, 요거 내가 빠뜨렸습니다. 아이고, 큰 거 빠뜨렸네. 지금 이거 아무 때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데 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뭐였어요? 요거다 E를 갖다 붙여야 돼.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E의 지수성으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에, 이건 미분이라고 알겠고, 이걸 여기서, 여기서 미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 머리에다 집을 얹어놨는데 지붕에서 얘한테 찌지고 보고 얹는다는 거야. 이해됐나요? 근데 이 몸뚱아리가 E라는 거예요. 이 모든 E가 얼마나 신비스러웠으면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다 세계를 만들어. 행렬을 여기 갖다 씌웠어. 두 번째 여기에 미분을 갖다 놨어. 그래서 여기 미분 계산을 해. 근데 E에다가 지수로 붙였는데 여기다 미분을 계산했더니 이 상황이 어떻게 됐나 하면 내가 이동을 해버렸다는 거야.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요 fx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거 미분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fx에 대해서 이게 좌표 변화를 한 겁니다. 그냥 평량 이동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2만큼. 자, 이 말은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뒤에 설명해 줄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어떤 함수가 fx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fx 플러스 2라는 말은 뭐냐면 이걸 반대 방향으로 2만큼 간 지점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함수를 다른 걸 안 바꾸고 x 변수 대신 이걸 다 바꿔 넣으면 이게 1로 가버려요. 이게 정의역이잖아요. x 변수잖아요. 이 변수값 1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함수를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 이런 함수가 있었는데 이 함수를 그대로 함수 형태로 놔두고 요 거리 y만큼 1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걸 뭐 평행이동이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삼각형 지금 벡터 이야기할 때 삼각형을 평행이동시켰다 그랬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환이요. 우리가 지구 표면에 사는 일은 대부분 평행이동입니다. 내가 오늘 강의 끝나면 대전 갈 거 아닙니까? 서울이라는 점에서 대전까지 내가 평행이동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 점은 이거는 보통 책이 안 나옵니다. 고급 양자역학 책에 잠깐 나올 것 말까요? 책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에 나온 겁니다. 예, 그 교수가 거의 한 40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야말로 핵심이다라고 물리학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예, 어느 책에도 없습니다. 자, 저게 뭔가 보여드릴게요. E에 뭘 하고 있는가 따라오세요. E에 X에, 이 X 대신 연는 이거 하나로 오늘 강의 다 끝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파워풀한가. 첫 번째 뭐였어요? X 대신. 뭐였어요? 1였죠. 그 다음에 IX였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행렬이었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E에 D에 DX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열 겁니다. 자, 요게 특히, 예, 빨리 읽어볼게요. 그럼 E에 DX over D에 지금 뭐에 작동하느냐 하면 이걸 요거다 적어야 돼요. FX. 적는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FX 플러스 엡실론이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거 이 근본 뿌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테일러 전개. 공학의 다른 이름이 테일러 전개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게. 모든, 미분 가능한 모든 함수에 가능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적용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저 테일러 전개를 해야 돼요. 뭐를? 자, 드디어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E의
X를 테일러 전개 아니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암기하는 대칭으로 0 팩토리알의 1 F0의 X0 플러스 1 팩토리알의 F 프라임 0의 X1 그 다음에 2 팩토리알의 F2 프라임의 0의 X2 요 정도만 적으면 돼요. 됐죠? 그럼 이걸 여기서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전부 다 동의반복. 동의반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요소는 뭐죠? 뭘 바꿔치웠어요? 바꿔치우는 것만 적어놓으면 돼요. X 대신 뭘 넣었어요? 요거 전개하려면 X 대신 E에 엡실론에 DX, DX를 집어넣어보라는 거예요. E에 엡실론에 DX에 D. 자, 빨리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전개되나?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해. 뭐가? 테일러 전개가. 이 모든 것도 이 반 정도가 테일러 전개에서 다 나온 겁니다. 됐죠? 그럼 테일러 전개 이게. 자, D over DX, 테일러 전개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만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해놨잖아요. 이거 대신, X 대신 이거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럼 빨리 0 팩토리알에, 자, F, 자, 일단 이거 집어넣는 거 더덩거려요. 동의반복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X0는 알겠죠? 이거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됐죠? 자, 그거 해보세요. E에 DX over D에 제로성이잖아요. 이거는 알겠어. 자, 해봅시다. 그 다음에 0 팩토리알, 1 팩토리알에, 자, 빨리 합니다. 1 팩토리알에 지금 뭔지 모르나요? 요거는 알지? E의 자성에 D 자성, 아니, 1성이지. 그 다음에 1성이니까 무슨 말, 요거는 뭐죠? 혹시 이거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저 이거는 계산할 필요 없잖아. 뭐가 되는지 제로성이잖아. 1이요, 1. 됐죠? 그건 따로 써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뭐죠? E가 되죠? 1성이잖아? 그럼 DX over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E 팩토리알에 이건 뭔지 몰라요. E의 자성에 DX over 요거 제곱이죠. 이게 미분이라는 거예요. 됐죠? 예. 네.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요거는, 자, 결론은 이야기 드리면, 자, 뒤에, 지금 명확하지 않게 적어 놓읍시다. 답은 1이요, 1. 감 잡았겠지만, 1이요. 예. 네. 근데 그게 왜 1이 되는가를 동의 반복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 해보면, 자, 1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걸 미분이잖아요? 이 미분을 fx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다 그러면 이거 전체 갈로 치고 fx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따라올 수 있죠.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줄게요. 이 fx가, 자, 우리가 여기서 fx를 정의합시다. 그러면, 자, 만약에 fx가 가장 간단한 수식, 그 mx 플러스 b라 합시다. 직선이죠.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mx b라 하면 집어넣어보면, 자, e에 입실론 d에 dx에 fx를 했는데 fx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 fx 대신 뭘 집어넣느냐 하면 이 fx 대신 mx 플러스 b를 넣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뒀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거는 1이고 이거는 뭐죠? x에 대해서 한번 미분이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 하면 1 플러스 입실론의 dx 플러스 입실론 자성의 d 자성의 dx 제곱 이거에다가 이거 똥똥똥 나가는 데다가 mx 플러스 b를 미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나오잖아. 요거는 1이니까 상수니까 그냥 붙으면 자 빨리 자 mx 플러스 b는 그냥 나오고 이럴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걸 미분해 줘야죠. 따랐나요? 이걸 미분하면 x 미분하기 m이 나오잖아. 상수는 제로 되잖아. 그럼 이게 뭐죠? 요게 엡실론 곱해졌고 요거 한번 미분하기 엑실론의 m이 됐잖아. 됐죠? 그 다음 두 번 미분할 수 있나요? 제로 나오지. 따라하셨나요? 두 번 미분하면 이게 제로 되잖아. 두 번, 세 번 이디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텀부터는 다 제로 되니까 계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텀 다 제로예요. 요것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뭘 헷갈렸냐면 더하기를 해야 돼. 더하기를. 더하기 대신 곱하기를 할게 헷갈리지. 입실론의 m이 되잖아. 요거 해주면 자, 요렇게 하면 요렇게 나오고 요거 미분해주면 요렇게 나오잖아. 됐죠? 자, 그럼 정리하면 자, 다 왔어요. 이거 정리하면 이제 m으로 묶어줘 보세요. x 플러스
X 플러스 엡실론의 B죠. 자,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 보세요. X축을 X 대신 뭘 집어넣었어요? X 대신, 자, 결론은 뭡니까?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이 이 오퍼레이터가 하는 역할이 명확해 졌잖아요. 뭐냐면 X 대신 뭐가 되느냐 하면 X 플러스 엡실론이 됐다는 거예요. 요런 오퍼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히 드러났죠? 그럼 이거는 양자역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E에 요 오퍼레이터를 취하면 어떤 임의의 함수를 X축에 대해서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평행 이동시켰다는 오퍼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이쪽에 해봅시다. 아, 어렵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 주제가 뭐냐면 그 위대한 수식 E에, 자, E에 지난 시간 4시간 또 E 하나밖에 강의 안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양자역학들 하면 H바의 I에 PX-ET라 그랬죠. 이거 갖고 어제 저 지난주에 거의 한 3시간 했잖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이거하고 잘 봤더니 이걸 링크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보세요. 지금 이거를, 자, 이거를 복잡하게 보지 말고 요 중에서 일부만 꺼내보자는 거예요. 자, 이거 미리 말해. 어느 책에도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즘 막 수학의 일부도 내가 지금 만들어냅니다. H바의 I에 PX에서. 자, 그러면 어떤 오퍼레이터를 한번 써보세요. 지금 이 오퍼레이터가 뭐냐면 이걸 하나의 오퍼레이터로 봤더니 어떤 함수에다 했더니 요 X값이 요렇게 바뀌어졌잖아요. 요렇게 바뀌어졌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X잖아. X가 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했더니 이게 E에 H바의 I에 P에, 자, 잘 들었어요. 숨 죽이고. 여기에 만약에 X 플러스, X 플러스가 아니고 여기서는 일단 뭐 X 플러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기본상으로 X 마이너스 엡실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여기 무슨 오퍼레이터가 들어갔는가 유추할 수 있죠. 좀 이것도 X 대신 바꿔놨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했던 게 X 대신 X 마이너스 엡실론을 바꿨죠. 여기서는 무슨 X 플러스 엡실론을 바꿨죠. 뭐가? 야가. 오마이 사이언스. 그러면 여기 이 변환시킨 오퍼레이터를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E에, 자, 바로, 자, 여기는 범어 받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엡실론 넣을 수가 있겠죠. 따로 썼나요? 상식이지. 그 다음에, D 오버 DX 오퍼레이터를 썼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여기 했던 이 함수가 뭐 FX면 이 FX가 야잖아. 야 하니까 하고 났더니 예, F X 플러스 엡실론이 됐다는 거예요. 이 오퍼레이터가. 자, 됐죠? 이게 말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중요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건 물리학 중에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이 가장 애선쓰고 모든 물리학도가 그 양자역학을 배우면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게 있어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학부 졸업, 석사, 박사 졸업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물어보면 그 나와요. 리처드 파인만이 강의한 게 있어요. 보면 리처드 파인만 그 동영상에 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둔다. 물리학이 가장 기본 원칙이다 하고 시작을 해요. 그걸 지금 유도해 줄게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E에 뽑아보면 E에 H 바 I에 PX 나오고 요거 뒤에 것만 빼내겠다는 거예요. 뒤에 것만 요렇게 마이너스로 빼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PX 대신 뭐가 나오냐면 PY이 되죠. 따로 썼나요? 요거 뒤에 텀만 빼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뭐하고? 그게 바로 지금 요거 E에 마이너스 Y의 DX 오버 D 요거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잘 들었어요. 마이너스만 빼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H 오버 I의 P의 엡실론은 뭐하고 같으냐 하면 엡실론의 DX 오버 D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양변에
있는 엡실론 채워버리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쪽 잡아줄게. 이 빨간 걸 잡아줄게요. 이게 숨 막힙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 H 바 I는 P 한 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D 오바 DX가 돼요. 예. 자, 그러면 이 P가 뭡니까? 이쪽이 P가 뭐였어요? P가. 모멘텀이었잖아요. 예, 또 따라하셔야 돼. 저쪽에서 했잖아. 기억나죠? 모멘텀이요. 물리학에서는 모멘텀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 요때 요걸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적어요.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퍼레이터가 뭐냐? 지금 우리가 모멘텀이라는데. 그럼 이걸 하나의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이 P를 구하는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어떻게 적을 수 있나 하면 I 오바 H 바에 D 오바 DX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 마이 사이즈. 오늘 적은 수식에서 두 번째 중요한 수식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식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모멘텀은 뭡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평량 이동을 나타내는 게 오퍼레이터가 모멘텀이잖아요. 이게 바로 선형 변환의 위치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 이동에 대해서 공간 대칭이 일어나는 게 공간 대칭의 그 대칭 축이 대칭을 보장하는 게 모멘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 시간 대칭은 에너지고 공간 대칭은 모멘텀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공간 대칭이란 말이 뭐예요? 서울에 있거나 제주도 있거나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서울하고 제주도는 무슨 관계요? 서울까지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려면 가야 되잖아요. 간다는 말이 공간 이동이잖아요. 지금 그 공간 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자, 이 그 공간 이동을 했다는 말이 이 말이요. 보세요. 자, X 대신 X 플러스 엡실론을 했잖아요. 이 말이 X 좌표에서 기준축을 바꿨잖아요. 그만큼 엡실론만큼 이동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됐나요? 그럼 엡실론이 무한히 적은 숫자라 말한 치면 내가 좀은 이동했을 때 이 물리 현상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럼 엡실론은 뭐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어떤 숫자라도. 그럼 내가 지구에서 우리나라에서 했던 실험이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했던 게 달라서 동일하게 자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는 뭐죠? 내가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이동한 거잖아요. 됐죠? 따라오셨나요? 내가 달나라까지 간 거는 지구에서 달까지 쫙 이렇게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를 X라 하면 달은 X 플러스 엡실론 쓰면 되잖아요. 됐나요? 예. 네. 그럼 내가 공간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공간 이동해갖고 지구에서나 달에서나 동일하게 물리 법칙이 만족하려면 그걸 공간 대칭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오셨나요? 지금 공간 대칭하는 오퍼레이터를 처음으로 내가 보여준 겁니다. 양자역학적으로. 이 오퍼레이터를 이해하셔야만이 양자역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터를. 이게 물리학 교과서에 양자역학 교과서에 나와요. 끊임없이 나오는데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없고 그냥 고전 물리학을 양자화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지금 오늘 보여준 거예요. 증명한 거예요. 어떻게?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이 실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E라는 자연상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